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남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그저 온 것도 아니고 마음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드리는데 우리 주님 일하는데 물질 없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넘치고 넘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삶 속이 될 수 있도록 발걸음 손길을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참석하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업체의 교회에 각자 하고 있는 기관단체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라운 역사로 부흥시켜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명이라면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까지 연락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드린 헌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보시고 아쉬웠고 들으십니다. 나의 생명 주 하나님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소리 나의 주님 들으시죠 들으시죠 들으시죠. 아버지 응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 밭 발길 손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요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지고 가겠사오니 아버지요 생활에서 순간순간 분초를 나고잡혀 들어줘서 아버지 창고에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소리까지라도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이 시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아버지여 주렁주렁 아버지여 열매로 맺어 천국 곳간에 들여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오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인류 아버지여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사들과 아버지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나의 생명주 목회자들과 하나님여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여 주관하시고 아버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꿈속에라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